장성살이 최고의 일으로 천운을 손에 넣는 돼지띠 운세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4월에 돼지띠의 재물은 사업은 애정운동 총 6가지의 공통운세와 꼭 알고 넘어가면 좋을 나이별 운세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인 2023년의 양력 4월의 돼지띠 운세는 자신의 주체성을 강하게 가지게 되는 월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돼지띠는 장성살이 돼지띠 연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올해 개묘년인 토끼띠 해에 최고의 결정을 이루는 시기가 되는데요. 구독자님들의 사주팔자를 풀어서 기륭을 알아봐야 하겠지만 모두 제각각이 다른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는 터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주역과 명리를 통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운세를 정성껏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3월 4월 달 내내 복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재물운은 다른 어느 띠보다도 더 강하게 재물운이 가까이 있으므로 긍정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면 적지 않은 재물운을 얻을 수 있는 시기를 맞습니다. 과욕은 삼가하고 순리를 따라 순응한다면 금전운이 더욱 빛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사주 원국에서 이 시기에 재물운이나 관운이 약한 사람들은 욕심을 부렸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운은 양력으로 4월에 더 강한 기운이 뭉치게 되는데 사업가의 경우 주위의 사람들과 협력하며 일을 추진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쟁자와의 손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경쟁자의 도움을 얻으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직장운은 그동안 풀릴 듯 하면서 잘 안 풀리던 일들이 하나씩 둘씩 풀리면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윗사람으로부터 눈도장을 받게 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일부의 돼지띠는 승진, 취업, 스카우트 제의 등의 좋은 운들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애정운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기혼자나 연인이 있는 경우에는 삼각관계를 주의해야 하며 상관운이 강한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연애가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싱글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얕보아서는 지속된 관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 결실을 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인이든 직장인이든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답답하게 막혀있는 일을 풀어가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막힌다 싶으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나를 돕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면은 당신에게 활력소 역할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양띠, 개띠, 돼지띠가 여러분들의 기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운은요, 이 시기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건강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양력 8월, 9월, 10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함을 느끼며 매사가 번태롭고 짜증이 나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발휘하시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이를 잘 극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나이별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7년생은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다시 한번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고 새롭게 생활을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5월, 6월, 7월생은 시옷, 지읒, 치읒의 성
경시를 조심해야 하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삼가야 손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관절과 신장 질환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59년생은 일시적으로 돈과 명예를 잃을지라도 자신감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륭이 공존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의 득실을 잘 따져서 기회를 노린다면 적자는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손 아래 사람의 실수는 너그럽게 눈감아 주시고요. 지나친 질책은 오히려 반감을 부를 수 있고 나를 등지게 만드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71년생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넓은 아량과 포용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야 할 때입니다. 고집을 앞세우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 다 된 밤에 코 빠뜨리지 말고요.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잘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83년생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나 사람은 그만 정리하시고 이의 득실을 잘 따지셔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은 땀 흘림 보라 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가벼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적당히 양보를 하면 더욱더 견고한 사랑이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95년생은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운명은 용기 있는 자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여러분 귀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신속하게 결정하고 움직여야 하고요. 우물을 파려면 한 우물만 파야 물이 나와서 묘목에 패싸게 꽃이 피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개묘년의 4월 돼지띠의 운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띠의 4월 운세를 정성껏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